네, 아십니다. 오늘은 이게 저기 삼양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조사가 이제 삼양으로 돼 있는데 토마토 볶음면이거든요. 토마토 볶음면인데 요거를 제가 먹도록 할게요. 기름에 튀기지 않고 뭐 저기 구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저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은 되게 면발이 되게 막 저기 윤기가 막 잘잘 흐른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토마토 볶음면. 이거 5개가 되겠습니다. 토마토는 5개고 도자기처럼 윤기가 잘잘 흘러요. 그리고 할라피뇨 오일 있고요. 할라피뇨 오일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기 액상스프 뭐 이렇게 있습니다. 토마토 볶음면. 그리고 여기 안에는 저기 건더기 스프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위에? 건더기 스프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5개 넣었습니다. 피그레님 안녕하세요. 볶음밥 직접 만드신 거, 엄마가 만든 겁니다. 엄마가. 엄마가 만든 거고. 아침 정말 궁금한데 토마토는 과일인가요? 야채인가요? 뭐 야채라고 그러잖아. 근데 뭐 저는 뭐 토마토는 그냥 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야채라고 그러는데 과일이나 마찬가지죠. 목살은 양념한 거 같네요. 이게 양념한 거예요. 이 팩으로 해서 진공 포장돼 있는 거 거였거든요. 토마토는 이제 뭐 저기 토마토가 이게 저기 이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항산화 물질. 여기 지금 여기 토마토도 앞에 있는데 리코펜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마토 많이 먹으면 좋다고 그래요. 토마토는 올리브유랑 먹어야 돼요. 토마토 뭐 기름이랑 이렇게 뭐 저기 먹으면 좋죠. 고기 구워 먹을 때 토마토 넣어서 구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고기 구워 먹을 때. 뽀로로 내남자님 안녕하세요. 자, 참고로 저기 지금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7월 2일날 뭐 정모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정모. 저 우리 팬님을 비롯해서 열혈 팬님, 팬님을 비롯해서 정모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야식 홈페이지 가셔서 그 야식이 카톡 아이디 있거든요. 그 공개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거기로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정모 참석 여부를. 참고로 회비는 2만 원입니다. 장소는 이제 홍대이고 구체적 장소는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토마토가 왜 저기 채소인지는 난잘 모르겠는데. 왜 야채인지는 난잘 모르겠는데 좀만 더 익으면 될것 같아. 열흘팬은 열흘팬이면 회비 면제. 7월 2일 뭐 토요일이니까 물은 어떻게 물 밑에 버리는 데 있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채소라는 단어가 있고 야채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채소라는 단어가 있고 야채라는 단어가 있는데 둘다 이제 비슷한 의미죠. 약간 뭐 구분을 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채소는 집에서 이제 손수 기르는 작물을 보통 채소라고 하고 야채는 혼자서 자기 혼자 이제 그 들판에서 이제 혼자서 이제 저기 정말 이 묵묵하게 자기 혼자서 이렇게 뭐 저기 잡초같이 자라는 그런 작물을 이제 보통 야채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뭐 야채를 뭐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 일본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야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단어, 우리 나라에서도 야채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참고로. 홍대는 무슨 군가? 홍대는 서울시 마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왜 야채라고 그러냐, 일본말 왜 쓰냐, 저기, 채소라고 그래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 어떻게, 물 여기 밑에 빼는 거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채소나 야채나 뭐 거의 뭐 똑같은 말이죠. 근데 보통 방송용으로는 채소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야채라는 표현보다는 그 단어를 가지고 뭐 일본말이니 뭐 한국말이니 막 논쟁이 막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닭도리탕이냐 뭐 닭볶음탕이냐 뭐 이런 거 갖다가도 뭐 저기 막그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닭도리탕이나 닭볶음탕이나. 닭도리탕이라는 말은 이제 그 도리가 일본 말로 뭐 새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일본어 아니냐라고 하는데, 닭도리는 닭을 이렇게 도려낸다라는 뜻 있지 않습니까? 닭을 도려내서 그거를 이제 탕을 만들었다 그래서 닭도리탕이고, 닭볶음탕이라는 그 말이 좀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닭볶음, 그냥 닭볶음이라고 해야 되지. 무슨 닭볶음탕까지 나오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닭볶음인데, 닭볶음, 이세 글자로 하면 되는데, 닭볶음탕. 탕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시청자분들 이제 저 끌었으니까 이제 끄고, 요거를, 여기다가 물 빼도록 할게요, 잠깐만. 됐어. 자, 그리고 이제 소스를 넣고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넣고. 소스를 넣고, 잠깐만. 여기가 이제 저기, 이거 먼저 제가 넣도록 할게요. 할라피뇨 맛 오일 있거든? 할라피뇨 맛 오일. 할라피뇨라고 저 멕시코에서 나온 그 매운 고추가 있죠, 할라피뇨. 이거 어떻게 넣는가? 가위로 잘라야겠다. 이 할라피뇨 맛 오일이, 볶음라면을 약간 좀 매콤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을 것 같아요, 왠지. 한 번에 다 잘라요. 한 번에 다 잘랐어야 되는데, 잠깐만. 자, 시청자분들 저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12시 넘었거든요? 추천 저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넘었으니까. 일단 이거 하나 먼저 뜯고, 잠깐만. 이 소스가 토마토를 굉장히 저기 막 농축시켜 놓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토마토를. 토마토를 굉장히 농축시켜놓은. 뭐야. 왜안 잘라줘, 반대로 잘라야겠다. 아, 씨. 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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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왜안 잘라지는 거야? 자, 아이씨, 나왜 이러지 오늘? 아, 오늘 왜 이러나요? 나 이제 오늘 맛있다 이거 근데 소스 진짜 맛있다. 소스, 소스 저기. 아까 스파게티 소스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가위로 내가 한 번에 자를게요. 자, 시청자분들 구축 상단에 그 요기요 쿠폰 있거든요. 요기요 쿠폰, 그 쿠폰 코드는 야식요기, 6월 말까지 야식요기가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그 사용하시면은 저기 3,000원 할인되거든요. 중복 할인 가능하니까 요일별로 그 할인되는 메뉴들 하고 이제 같이 사용하시면 최대 뭐 6,000원 또는 8,000원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됐다. 자, 시청자분들 이제 저기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독도가 뭐예요? 어떻게 일본 땅이에요? 우리 땅 우리나라 땅이지 독도가. 스파게티 느낌 나는 것 같아 이거. 스파게티 느낌 나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기름에 튀기지 않은 뭐 구운 면이라고 하거든요? 구운 면? 구운 면이라서 이렇게 좀 느끼하고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아. 무릎 밑에 그 버리는 채가 있거든요? 거기다 버렸어요. 잠깐만. 자. 이걸로 해야지. 뜨거워. 살짝 뜨겁네, 살짝. 살짝 뜨겁네요. 한 봉지당 양이 그렇게 뭐 저기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다섯 봉지인데 양이 좀 생각보다 좀 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살 구운 거예요. 양념된 거, 팩으로 양념된 거거든요. 팩으로 양념된 거, 저기 구운 겁니다. 양념 목살이요. 양념 목살. 자, 시청자분들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비 알림께서 이거 저희 보내주신 거거든요. 코비 알림께서 보내주셨는데, 잠깐만. 이거를 한번 잘라야지. 자,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시청자분들 맛있네요. 맛있다. 스파게티 먹는 것 같은데 약간 매워. 저희 아까 할라피뇨 그 오일을 넣어서 그런가 약간 좀 매워요. 감자 좀 드세요.
토마토 좀 주세요. 감자 껍질 있어요, 껍질. 껍질까지 같이 찐 거거든. 참깨라면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이거랑 참깨라면은 또 다른 메뉴지. 아, 이거 되게 맛있는데, 근데. 굉장히 맛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에 안 튀긴 거거든. 구웠다 그러거든, 면을. 지금은 이게 더 맛있어요. 오뚜기 스파게티 면보다. 내가 왜 이게 더 맛있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오뚜기 스파게티면 먹어본 지 하도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 무슨 맛인지 기억이 안 나요? 오뚜기 스파게티면 먹은 맛이 내 무슨 맛인지 기억이 안 나. 자, 이거는 햄 볶음밥인데 이거 먹도록 해볼게요. 맛있다. 햄하고 감자하고 뭐 저기 뭐야 당근하고 양파하고 파프리카하고 이건 저희 달걀찜이거든요. 달걀찜. 돼지 목살. 달걀찜이나 뭐 계란찜이나 똑같은 말이지. 달걀은 뭐 그런 뜻이야. 닭의 알이다. 그래서 달걀. 순한글이죠. 닭의 알이다. 그래서 달걀이고, 계란은 이제 뭐 저기 한자죠. 닭의 뭐 그다음에 뭐 알란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김치. 김치를 내가 보여드려야겠다. 안 됐다. 아니면 저 볶음면 괜찮네요. 괜찮아요, 진짜. 강추가 되겠습니다, 이거 볶음면. 진짜 괜찮아. 김치가 굉장히 쉬거든요, 이게 김치가. 작년에 했나, 그래서 김치가 되게 쉬어요. 신김치야, 신김치. 이거 맛있어. 확실히 맛있어. 오뚜기 스파게티 면인데, 아, 이거 저기 오뚜기 저기 토마토 볶음면인데, 저기 뭐야. 그 할라피뇨 오일을 넣었거든요. 할라피뇨 오일을 넣었고 살짝 그 매워요. 많이 안 먹고 살짝 매워, 살짝.
달걀찜이랑 계란찜이랑 똑같죠. 자, 감자나 또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자. 그냥 먹어야지. 여기 들어있는 게 햄이 들어있거든요. 햄볶음밥이니까. 햄이 무슨 햄이냐면 저기 뭐야 스팸 같은 햄 있잖아. 스팸은 아니고 그 스팸 같은 그 무슨 햄이 있어요. 그거를 쪼개갖고 넣은 거거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대박. 독일 대맛있어 오늘. 런천 미트 뭐 그런 거 같아. 이거 약간 저기 스파게티 맛 나요. 스파게티 느낌. 누가 볶았어요? 내가 볶았는데. 본 BJ 아시니가 볶았습니다. 참고로. 구운 면이요, 구운 면. 이거 어디서 샀냐면 이마트에서 샀어요, 이마트. 이마트요. 이거는 내 느낌에 많이 먹어도 저기. 많이 먹어도 뭐라고 해야 되지? 좀안 물린다고 해야 되나? 느낌이? 많이 먹어도 그 기름에 그 튀기지 않은 것 같아서 하여튼 되게 좋아요 이거. 그래도 이마트죠. 저마트 말고 이마트. 저마트 말고 이마트입니다. 자, 우측 상단에 그 요기요 있죠? 요기요. 저기요 말고 요기요. 저기요 말고 요기요에서 저기 쿠폰 코드 야식 요기. 야식 요기 3,000원 할인됩니다. 라면 맛있다니까. 라면 맛있어. 스파게티 먹는 것 같고 안 느끼하고,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그리고 할라피뇨 오일이 들어있어서, 저기 막 뒤끝이 매콤한 느낌이 싹 올라와요. 매콤한 느낌. 괜찮아. 매콤한 느낌 괜찮아요. 이건 저기 양념 돼지 목살. 스파게티 면하고 맛 다르죠. 오뚜기에서 나온 스파게티 면하고 맛은 좀 다른데, 물론 하여튼 지금 이거 되게 맛있어. 오뚜기 스파게티 면이 되게 우리 군대 있을 때 인기 폭발했던 그 스파게티 면이라니까. 2002년, 2003년도에. 내 친구한테 저 스파게티 면그 한박스 보내달라고 그 친구가 옛날에 보내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스파게티 면 하나면은 진짜 끝났다니까. 볶음밥 엄마가 직접 한 겁니다.
당신이 홈플러스 스팸 찌개 맛있냐고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스파게티 라면이랑 토마토 라면이랑 고르자면 뭐가 더 나음? 아,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다.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뭐가 더 낫지? 야, 스파게티 면은 내가 무슨 맛인지 기억이 안 나. 계란찜 엄마한 거고, 이거 둘다 엄마한 거예요. 이거 네개다 엄마가 한 거네. 이거 하나 내가 한 거고. 하여튼 지금 이거 되게 맛있다니까. 추천할 맛인가요? 추천할 맛이죠. 굉장히 맛있으니까. 저 맛없으면은 추천 안 하거든요. 저기 맛없으면은 진짜 이거 아직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면이랑 토마토랑 같이 드셔주세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면이랑 토마토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면이랑 토마토랑 같이 먹어달라고 그랬고, 너랑 이렇게 같이 먹으라고? 오리지널 토마토네. 저 소고기, 쇠고기 뭐 이런 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와우, 잭슨 빌리지님 별풍선 3개. 별풍선 3개. 아무리님 별풍선 2개 또 감사합니다. 0622는 저기, 오늘 날짜죠? 6월 22일. 6월 22일 날, 73.5 몸무게. 몸무게 73.5. 맵다. 매운 느낌이 살짝 올라오는데. 키는 176이에요. 아이큐가 73.5라고?
나보고 IQ 73.5라는데. 저는 이제 이런 드립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빵 터지는 거죠. 잭슨 빌레지님, 풍선 생일 또 감사드리고요. 야수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062 저기 뭐야? 10250 이건 뭐야? 100.5 100.5kg라는 얘기네. 결혼 안 했어요. 미혼입니다, 미혼. 서대문구 저기 명지대 쪽에 살아요. 홍은동이랑 가깝지 우리 집에서. 홍은동 별로 안 멀어. 오늘은 저기 70 오늘 제가 몸무게가 73.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몸무게 73.5로 되어 있는데, 내일 모레 방송할 때는 아마 72. 몇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내가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오늘 좀 72로 돌파를, 저기, 70으로 72kg대로 진입하기 위해서, 오늘 살짝 그, 좀 약간 소식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약간 다이어트 식단을 좀 준비를 한 거예요. 나 뭐, 턱걸이 몇개 하냐고? 봄비제는 턱걸이 12개 정도 합니다. 시장 답변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고기를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돼지 목살. 옛날에 저한 10년 전에는 턱걸이 저 17개까지 한적 있었거든요.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뭐안 믿어도 뭐 상관없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뭐 옛날에 17개는 한적 있으니까 뭐. 나는 뭐한적 있으니까. 나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야식 역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 잘랐다. 잘랐다. 내가 이거 고기에다가 이걸 한번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토마토 볶음면을 고기에다 싸서 한번 먹어볼게. 토마토 볶음면 고기를 싸서. 오늘 저 실험을 많이 하네. 토마토 볶음면이랑 토마토를 싸먹고, 고기를 싸먹고. 달리기 위주로,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좀 적게 하는데, 근력 운동도 이제 많이 해야지.
대왕, 제가 운동하러 가지 않습니까? 턱걸이 말씀하셨는데, 운동하러 이렇게 가면, 운동하러 가면은, 운동 다 끝날 때에 비해서 3kg 정도, 2, 3kg 정도 체중이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2, 3kg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턱걸이 하면은, 최대한 8개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2, 3kg 쭉 빼고, 그다음에 턱걸이를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12개까지 한다니까. 그러니까 체중이 가벼우면은 몸이 가벼우니까 턱걸이도 되게 잘 돼. 쑥쑥 올라가. 턱걸이도 잘 돼요. 지연파파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제 그 발목에다가 턱걸이 저기 파워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발목에다가 뭐 모래주머니 이런 거 달아놓고 그렇게 턱걸이 해도 되지. 좀더 힘들게. 운동은 좀 힘들게 운동을 해야지 좀 운동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운동해야지. 상규 남신님, 감사합니다. 보신탕 먹방은 안 합니다. 그 보신탕 먹방은 저기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불호가 많기 때문에 보신탕은 좀안 하죠. 술은 이제 소주 두병 정도 먹어요. 자, 요거 먹도록 해볼게요. 임용시험 준비 안 하냐? 임용시험 준비 안 합니다. 그럼 임용시험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임용시험 준비 안 한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럴 거거든요. 임용시험 준비를 해도 나는 임용시험 준비는 안 한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방송할 겁니다. 토마토 볶음면 어디서 파냐면 이마트에서 팔아요, 이마트. 이게 시리즈가 있어요. 토마토 볶음면, 그리고 짜장 볶음면, 그다음에 카레 볶음면 있거든요. 나중에 카레 볶음면도 제가 5.18 민주항쟁이 일어난 계기는 무엇일까요?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6월 22일, 0622는 6월 22일. 6월 22일 날, 오늘 체중도 재니까 73.5가 나왔다. 뭐 이런 거예요.
입 옆에 뭐 묻었다고? 아, 술면은 물 좀 먹을게요. 물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은, 난 개인적으로 라면 참깨라면 제일 좋아하거든요? 참깨라면 옛날에 그 열쇠봉지 먹은 적 있었죠? 야식님이 4년 뒤 조두순 축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우리나라의 그 사법 체계에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영구적으로 격리를 시킬 그런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오면 안 되지. 나오다 또 제2의 뭐,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 스파게티 면 느낌 나는데, 맛있어요. 괜찮아. 저기 야식이 역사선생님께서 뭘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6월 민주화 항쟁이죠. 서울대생 박종철 그 고문치사 사건은 돼지 목살. 이거 되게 맛있네요. 양념 돼지 목살. 굉장히 맛있네. 야, 지금 트럼프 힐러리 대선 경쟁이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되면 안 되지. 전 선조가 무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감이 없죠, 선조는. 원래 최고 통치자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했다.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책임 의식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책임감이라는 게 실종되는 분이죠. 이 선조란 양반은. 덕목대 역사 얘기하지 말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역사 얘기를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야, 나한테. 저번때 방송 킬 예정 없는데? 오늘 저기 오늘 역사 오늘 역사 얘기 되게 많이 나오네. 왜 그러지?
정모 때 라면 몇 봉지 먹나요? 정모 때 라면 안 먹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저 크랜베리거든요. 크랜베리. 이거 엄청 시원해요. 되게 맛있어요. 맛있다기보다는 좀 치지. 아우. 아우. 아우, 셔. 볶음밥 역사 알려달라고? 잘 모릅니다. 볶음밥 역사. 정모는 열흘 편 위주로 하시네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햄 썰어요. 햄 썰고, 양파 썰고, 파프리카 썰고, 당근 썰고, 감자 썰고, 요만한 크기로 이게 뭐 썰어도 되고, 뭐, 본인이 알아서 써는 겁니다. 썰고, 저기, 큰 냄비에다 넣은 다음에, 거기다 기름을 두른 다음에, 볶아. 그냥 밥 넣고 또 볶아. 그럼 끝. 엄청 쉽지? 배 많이 불러 보여요. 안 불렀는데. 일부러 천천히 먹는 거거든. 따로 소스는 없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 케찹 뿌렸어요, 케찹 제가. 먹기 싫어하는 것 같은 어바님께서. 그런 거 없는데. 오늘 되게 맛있어요, 지금. 지금 엄청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저부터 되게 맛있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천천히 먹는 거야. 천천히 뜸 들이면서. 채팅창도 보면서. 맛있다. 유튜브님 안녕하세요. 둥둥님 안녕하세요. 복준이님 감사합니다. H5님 감사하고요. 맛있어요. 맛있어. 무슨 맛이냐고? 토마토 맛. 이게 무슨 맛이냐면, 토마토를 굉장히 응축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 나요. 천천히 먹어야지. 일단 남겨놔야지. 신사람들 물어보거든. 햄버거빵 어디 갔냐고. 닭볶음탕 감자탕 한 번도 안 먹어봤네. 싫어하시네. 닭볶음탕은 몇번 해봤어요 옛날에. 감자탕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 나중에 감자탕도 한번 해봐야지. 돌겐 마이스터님 만나세요. 나중에 저희 감자탕도 먹방 한번 해볼게요.
노바스타 지원님께서 안녕하세요 아저씨님 몇 개월 만입니다. 제가 닉네임은 잘 모르겠는데 아이디가 뭔가 이렇게 좀 낯이 익은 것 같아요. 아이디가 아이디 누구지? 누구지? 아이디가 굉장히 낯이 익네요. 옛날 아이디가 뭐였죠? 옛날 닉네임이 뭐였죠? 자매매 먹으면 안 질리나요? 안 질리는데. 물을 먹고 와. 감자를 한 방에 일어나 넣었더니. 라면 안 질리는 게 신기해요. 오늘 저기 왜 소식하냐고 그러는데, 다음 방송 때는 대식할게요. 오늘은 소식, 다음 방송은 대식. 라면은 절대 안 질리지. 질릴 리가 없죠, 라면이. 제가 라면을 왜 천천히 먹냐면, 이따 토크방송 때 얘기해줘야지. 라면 왜 천천히 먹는지. 우리 저희 코비왈님께서 보내주신 돼지 목살. 코비왈님 안녕하세요. 저기 코비왈님 얘기 끝나자마자 코비왈님 코비왈님 코비왈 매니저님 오셨네요. 우리 코비왈 매니저님께서 라면을 한 저기 라면 한 50개 보내준 것 같아요. 오늘 50개에서 100개 정도 또 보내줬어요. 우리 코비왈님께서 코비왈님 누적 라면 누적 라면 개수 한 200개 정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코비왈님께서. 감사합니다, 코비알린. 토마토 볶음면 어때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강추. 진짜 맛있어요. 그냥 하나 끓이면 내가 봤을 때 양이 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한두개 정도 끓여 먹어도 될것 같아. 스파게티랑 막 굉장히 비슷해요.
스파게티도 맛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이제 라면. 섞어 있는 거 그거 먹어야겠다. 마지막에 있는 걸 긁어 먹으려고 하니까 좀 짠 거 같아. 마지막에 있는 거 긁어 먹으려고 하는 게 이 저기 좀 짠 거 같아요, 살짝. 토마토 볶음면 맛나나요? 당연히 맛있죠. 엄청 맛있다. 먹기 전에 아 하는 거 저희 버릇인가요? 이렇게 죽 마시는데 아를 한번 안 해볼까? 안 해보고 한번 먹어볼까? 그냥 소리 안 내고 그냥 먹기만 한번 해볼까? 아 소리 안 내고 한번 먹어볼게요. 아 소리 안 하려는데 방금 또 아 했다. 아 소리 안 하고 제가 먹도록 할게요. 아, 소리 안 하고 먹었다. 아, 소리 안 하고 한 번 더. 아우, 짜, 근데, 여기서 먹으니까. 아, 소리 안 하고 한 번 더. 아, 소리 안 하니까 답답하네요? 음소거 느낌이었는데? 아, 매워. 아. 맛있다. 이거 크랜베리인데 크랜베리 한번 먹어볼게요. 크랜베리.
알고서 아 시네요 이거 아 크랜베리 엄청 셔. 우리 코비 알님께서 보내주시는 돼지 목살 돼지 목살 물론 보리차 보리차 뽀글이 안 먹어요, 오늘. 오늘 저기 이것만 먹을 거야. 오늘 저기, 일부러 저기 다이어트 하려고 일부러 오늘 저기 좀 준비를 좀 덜 한 거거든요. 형 웃어줘. 왜 안 웃어? 나보고 웃으라고? 야, 이거 볶음밥 진짜 맛있다. 달걀찜도 맛있고, 볶음밥도 맛있고. 야,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맛있네요. 토마토 하나 먹을게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하나 먹고 녹화 정리하도록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 잘 먹었습니다. 녹화 종료. 뿅.